우리는 머스킴, 스커미시, 슬레이, 와투스 부족들의 미합의된 영토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이 땅과 물을 돌보아온 부족들에 감사하며 이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때 부족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허윤 영양사님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니컬 다이어트션 허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목차는 뇌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한 식단 바로 알기, 영양 보조제 권장 상황과 그다음에 뇌 건강 영양에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사항인데요. 식이요법과 건강 보조제 권장 사항은 개개인의 동반 질병하고 질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당뇨나 심각한 신장 질환이나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한테 문의를 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뇌 건강에 대해서 제가 환자들 볼 때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뭐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따로 먹어야 될까? 어떤 뭐 특별한 영양제나 이런 게 있는가라고 다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뇌 건강에서 뭐 두뇌를 뭐 명석하게 하거나 뭐 두뇌를 위한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식단은 따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에 따르면 심장과 혈관에 좋은 식단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나 혈관이 건강하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 등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대로 막 과일이나 야채, 그다음에 높은 섬유질의 음식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음식들을 섭취하거나 많은 생선류를 섭취하는 게그 주된 추천되는 권장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소량의 식사를 자주 하는 것 또한 치매 환자들이나 어르신분들께 권장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분들께서는 식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드셔도 금방 배가 부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량의 고단백 식사는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식 하면은 그럼 어떤 종류의 음식을 포함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은 과일과 야채 같은 경우에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내서 10가지 정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량이 많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섭취할 때 대부분 냉동 제품이나 캔 제품 잘게 다진 것 같은 경우에는 반 컵. 그리고 과일 뭐 중간 사이즈 한 개라고 하면 잘 모르실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먹 안에 뭐 주먹 사이즈 아니면 테니스 공 사이즈 그 정도를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잎채소나 뭐 케일 뭐 시금치 이런 것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손 정도에 꽉찰 정도로 그 정도가 한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류를 하루에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이게 드실 수 있으신다면 그게 권장량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심장이나 뭐 이런 심장 질환 발병 확률이 24% 그리고 뇌졸중 발병 확률이 33% 정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들어 특히나 뭐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경우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리 사놓으면은 이제 금방 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이 번거롭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더잘 드실 수 있는가, 편하게 드실 수 있는가, 그런 팁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냉동 제품이나 캔으로 된 제품도 사실 신선한 제품에 비해서 영양소나 뭐 그런 질 같은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냉동 제품이나 캔으로 된 제품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손질된 제품을 미리 구입하는 것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철 식품과 세일하는 품목을 구입하셔가지고 뭐 미리 막 시간이 남으실 때 음식을 하셔서 뭐 냉동고에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미리 저장을 해두시면 편할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량을 미리 먹을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뭐 야채를 구워서 조리하시거나, 그런 경우 얼려 놓으시면은 얼려서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 이런 곳에 구워놓으면은 영양소를 해치지 않고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침 식사 때 하루 한번 드실 만큼,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아까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잎채소 같은 그런 거를 한컵 정도,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뭐 잎채소라면 2컵,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냉동 제품이나 잘게 다듬은 것은 반컵에서 1컵, 그 정도를 이렇게 드시면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역시 뇌나 심장 질환에 빠질 수 없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식이섬유를 섭취할 경우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히 더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므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을 경우에 혈관에 쌓이게 되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 중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곡물, 뭐 보리, 귀리, 그리고 뭐 현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견과류와 씨알류, 그리고 콩하고 렌틸 공유도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식단에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은 말린 콩이나 렌틸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프나 뭐밥 그리고 샐러드 이런 데 곁들여서 섭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콩 반찬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리, 견아, 치아씨드 같이 이런 씨드 종류들은 굉장히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리얼이나 요거트 이런 걸 아침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무디 같은 것을 간식으로 드실 때 안에 포함해서 드시면 식이섬유를 식단에 첨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도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빵이나 뭐 쿠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뭐 디저트로 드시면 식이섬유를 하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더 이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지방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이제 HDL이라고 하죠. 그것이 더 많이 높은데요. HDL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HDL이 많은 이제 식물성 지방을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일류, 올리브유 같은 거를 이제 거나 아니면 견과류, 그다음에 씨앗류, 아보카도 이런 것을 이제 주된 지방 섭취 섭취를 하는 그 식단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한할 것은 뭐 붉은 고기라든지 뭐 고지방 유제품, 뭐 코코넛유, 팜유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더 제한해서 드시는 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이제 심장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이제 많이 넣는 것은 이제 캐나다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느 정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양의 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이제 가공육 이런 이런 과자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모두 제한하고 피하는 것이 트랜스 지방을 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빵에 뭐 크림치즈나 버터 이런 유제품 대신에 뭐 아보카도나 허머스, 땅콩버터, 아몬드 버터 이런 것들을 발라서 섭취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샐러드를 드실 때뭐 이런 뭐 렌치, 뭐 시저 샐러드 이런 드레싱보다는 올리브 오일에 뭐 발사믹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드시면 더 좋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실 수 있고요. 팜오일이나 뭐 이제 그런 뭐 코코넛 오일 이런 것을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쿠킹오일로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보카도 오일이나 뭐 이제 식물성 오일 쿠킹오일을 오히려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고지방 우유나 요거트보다는 1% 10%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치즈로 드시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적은 고기를 선택하시는 것, 그리고 뭐 터키 그러니까 뭐 칠면조 브레스 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선류는 이제 필수 지방산인 EPA와 DH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씻으면 이제 고혈압과 혈전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섭취하시면은 어느 정도 권장량을 드실 수 있고요. 멸치, 청어, 연어, 고등어 주로 이제 이런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제 뇌 건강에는 없어졌는데 물론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지만 이제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염식 식단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 권장량은 이제 1,500mg 정도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1,500mg이라면은 얼마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1,500mg은 아마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티스푼 정도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소금을 밥 먹을 때 많이 넣지 않는데 왜 나는 소금이 3,000에서 5,000mg 이상을 섭취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소금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드실 때, 소금을 이제 굳이 밥을 드실 때도 이제 넣는 것보다는 주로 뭐 소스, 아니면은 뭐 간장, 된장, 이런 쪽에 대부분, 그리고 국종류, 이런 것에 대부분 소금이 많은데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이제 뭐 간장이나 이제 된장, 고추장 이런 것에 이제 주로 반찬이나 이런 국종류를 만들다 보니까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장 같은 경우에 한 큰술에 한 3,000mg 정도 있을 정도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밀이나 뭐 이런 프로세스 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줄이는가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요리하고 외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집에서 요리하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요리하시고 아마 집에서 만드신 음식을 드시면 아까 권장량 1500mg을 넘기가 꽤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과일이나 뭐 이런 뭐 고기 이런 종류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조금 소금이 실제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식을 해야 하거나 밖에서 사 먹는다는 경우에는 양을 아무래도 뭐 반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이나 뭐 이런 종류보다는 뭐 샐러드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고등어 조림 이런 것에서 뭐 소금을 빼달라고 해서 뭐 드신다거나 우리 오히려 그런 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캔 음식을 사용하셔야 할 경우에는 물에 몇번 헹군 후 조리를 하시면 한50% 이상 정도를 소금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염 또는 무염 소스를 하시는 게 권장 사항이고요. 뭐 만약에 간장을 사용하신다면 저염 간장 이런 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1500g을 뭐 계산을 하시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여기 DB value, daily value라는 게 있는데요. 이 daily value에서 5% 이하인 경우에는 그게 소금이 꽤 적게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거니까요. 이제 가셔서 5% 이하인 경우를 찾아서 그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 은행, 오메가3, 멀티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제가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이 그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런 보조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많은 한 번에 복용을 하실 경우에 특히나 간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은행이나 오메 뭐 많은 이런 건강 보조제를 드실 경우 간에 많은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양의 약을 하루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필수로 드셔야 하는 뭐 그런 고지혈증 약이나 뭐 이런 약 같은 경우를 거기 드시면서도 이제 불필요한 건강보조제 같은 것까지 같이 드셔야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 식욕의 저하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꼭 필요한 영양제가 아닌 이상은 드시지 마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치매 환자의 질병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을 매우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속설이 또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물론 뭐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다이어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뇌질환이나 신장 질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많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식욕 부진이나 먹는 것에 흥미를 잃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부분 굉장히 낮은 체중 그래서 영양실조에 대부분 이제 그런 영양실조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상처가 생기서라도 그것이 뭐잘 회복이 안 된다든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많이 악화시키고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식사를 잘 하신다면은 뭐 이런 웨지테리언 다이어트나 대시 다이어트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뭐 권장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섭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정말로 잘 드시는 뭐 드시고 싶으신 그런 음식들을 주로 권장하고 있고요. 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양보조제 권장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영양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일부의 영양소는 나이가 특히 들어감에 따라서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또그 중에 하나와 두 개가 칼슘과 비타민 D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잘 알다시피 뼈 건강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과 심장 및 근육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 때문에 충분한 유제품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실상 칼슘과 비타민 D를 음식으로서 섭취할 때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그 권장량을 하루 권장량을 다 먹기가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루 세 서빙이라고 하죠. 저희는 유제품을 권장하는데 우유 한 컵이 하나의 서빙, 250ml가 하나의 서빙이고요. 요거트 경우에는 반컵 정도가 하나의 서빙입니다. 그래서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락토스 프리 그런 밀크나 그런 유제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좀 힘들고요. 밴쿠버에서 잘 아시다시피 햇빛 노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적도상 그 햇빛 자체가 비타민 D를 그렇게 많이 주는 햇빛이 아니라서 비타민 D를 잘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제품을 하루 세 서빙 이상 먹을 수 없는 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권장을 드리고요. 대부분 뭐한 1000mg 정도의 칼슘과 뭐 800에서 1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장량은 얼마나 무엇을 드시는가 그리고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분이나 아니면 영양사에게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라고 이거 역시 이제 적혈구 형성과 세포 대사 및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단백질 식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연어나 생선 그다음에 뭐 붉은 고기 이런 것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좀 어르신 분들은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산으로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먼저 돼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되거나 아니면은 위산 과다 분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위산 과다를 위해서 또 따로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타민 B12가 아무래도 이제 흡수하는 데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12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레벨이 많이 낮을 경우, 만약 피 검사를 해서 만약에 레벨이 많이 낮을 경우는 한1,00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1,0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매일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높지만 그다지 이제 딱 적정량 레벨이 아닌 경우에는 뭐1,000 마이크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용한 정보, 이제 제가 뭐 레시피 이런 것을 따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웹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레시피를 보시느냐, 뭐 아니면은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Heart and Stroke Foundation, 여기서 이제 Healthy Living Recipe, 이런 여기가 웹사이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Dietitians of Canada랑 Diabetes of Canada에서 이제 레시피 정보가 있는 링크를 여기다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리니컬 다이어티션하고 말씀 말 영양사하고 뭐 자기 식단에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런데 뭐그 주위에 이렇게 그런 분이 없다 하신다면 이제 헬스링크 BC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내 주위에 다이어티션이 누가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굳이 이제 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 하시면은 811 이제 811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다이어티션하고 뭐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바로 다이어티션과 연결을 해서 뭐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말 서비스도 물론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 석세스 건강 교육 프로젝트 워크숍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KJ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션 두 번째 세션부터는 건강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유용한 팁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제이슨 킬이라고 합니다. 현재 밴쿠버 광역시에서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클리닉은 이제 서리랑 랭리 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운동과 이제 물론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요. 운동과 뇌 건강 자체가 이제 치매 예방에서는 좋기 때문에 미리부터 해두는 게 좋아서 일단 약간 그쪽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뭐 개념과 그리고 이제 신경 가소성이나 뇌 운동 그리고 운동 자체로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는 낙상 예방법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치매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이고 그리고 임상 증후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치매라는 걸 통해서 기억, 언어, 판단력 또는 많은 인지 능력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이 모든 건 이제 결국에는 오버로 전체적인 건강에서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요. 당연히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이제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family history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소 많이 드셨던 분이시다면은 또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이제 다이어티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안 좋은 식습관, 뭐 맨날 맥도날드, 테이크아웃 푸드 또는 엄청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인종이라는 게요,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는 그 인종 자체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조금 많이들 이제 70대, 80대, 90 또는 100살까지 사는 100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장 질환, 혈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혈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신체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랑 또 뇌랑 활성화되는 거에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 손상, 이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치시거나 또는 뭐 사고로 인해서 뇌진탕 같은 것들도 이제 치매 자체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랑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볼륨이 좀 작아서 좀더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은 제가 한글로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요, 이제 뇌 자체에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경로라고 하거나 신경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뉴런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뇌에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저희 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들,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배워왔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될수 있다. 한마디로는 저희 뇌가 컴퓨터라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세싱이 돼서 뭔가를 할수 있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 신경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특정된 신경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인간의 뇌 자체는 엄청나게 유연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고 구조가 바뀌면은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방법으로 똑같은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에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저희들이 그 신경 회로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뭐 좌뇌, 우뇌 이렇게 있으면요, 좌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하게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쳐요. 그러면은 우뇌로 옮겨가서 다른 방법으로 그 똑같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에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 가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시키고 잘 배우고 또뇌 자체를 건강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정말 간단한 건요. 원래 하시던 습관들을 바꿔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한마디로는 열쇠를 만약에 평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문을 잠그시고 또 잠금 자체를 이렇게 장치를 키를 돌리시고 했다면요. 왼손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내가 원래 하던 그 기존의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하게 되네. 그러면서 바꾸면서 뇌 자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 신경 자체가 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원래 다니시던 길, 뭐 출근길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항상 꾸준히 다니시던 길이 있다면요. 저희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익숙한 생활 습관들은요. 저희들이 눈을 감고선도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이제 영어로는 autopilot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항상 하던 대로만 하니까 그게 autopilot이 되는데 그걸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 하면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뇌 자체가 활성화가 조금 더 되는 거죠. 이 길로 처음 가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길을 잃지 않을까?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유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뭐 게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 나실 때뭐 가나다라 또는 ABC 이런 것들을 거꾸로 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설을 한다고 그랬죠? 그걸 거꾸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뇌를 더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memory 또는 또그 sequence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힘들지만 뇌 자체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노래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멜로디 자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뇌 활성이 커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두뇌 운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뇌 운동에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요,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력 자체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운동들과 그리고 기억술이라고 있죠. 그리고 두뇌 게임 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뇌 자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그 치매가 악화되는 것 자체를 늦춰줄 수가 있는데요. 이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요,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예습 복습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단기 기억은요, 의미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쉽게 쉽게 잊혀지는 것들이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려면요, 반드시 예습 복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뇌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습을 해서 꺼내서 다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저장을 하고,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돼야지만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 기억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습 복습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말로 연상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또는 노트를 사용하시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지시니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노트 또는 알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 시간 되면 이걸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 변화가 되겠죠. 자, mnemonics. mnemonics라는 건요, 기억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외우기 어려운 정보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랑 엮어져 가지고 외움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는 예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 가정 시간에서는 쌀 씻고 밥 짓는 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바로 기억술입니다. 한마디로는 리듬을 가진 노래나 또는 관련돼 있는 것들을 엮어 가지고 체이닝이라고 해요, 그걸요. 근데 이제 그 체이닝 자체를 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두뇌 게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마 지금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신문에서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 또는 순서 게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퀀싱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나다라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요, 저희들이 기존에 배웠던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게임으로는 이제 수도쿠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는 코드나 패턴 푸는 게임, 낱말 퍼즐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끄집어내는 연습, 결국에는 기억력 개선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리 게임은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을 해서 힌트를 모아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뇌의 활성화를 조금 더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과 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방금 전에까지는 이제 두뇌 게임이나 두뇌 운동이었는데요.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할수 있는 뭐 유산소는 또는 근력 운동 같은 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해야지만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뇌도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호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바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는 돈을 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끝나고 나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젊은 시대는 운동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inactivity 그러니까 운동 또는 활동 자체가 이렇게 적으면요.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 스트로크이라고 그러죠. 또는 뇌경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관상동맥 협착증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당뇨 그리고 하이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뇌 자체는요. 저희들이요. 되게 중요한데요. 혈관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 자체에 방해가 되면은 뇌 자체에서도 기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은 온갖 몸에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 자체가 저항이 생기면 당뇨가 생기는 거고, 당뇨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의 혈관 자체에도 조금 방해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따라가면은 뇌세포 퇴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뇌세포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면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 뭐 설거지라든지 또는 뭐 생각하고서 기억하는 것들, 사람들 알아보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도 말하는 능력조차도 다 떨어지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뇌 자체에서는 저희들 움직임 자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 자체도 안 되면서 몸도 점점 움직임 자체가 둔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그냥 거의 식물 인간이듯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도 계셔요. 치매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이 무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자체가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신경원이라고 아까 뉴런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신경원 자체를 보호해주면서 신경원이 보호하면은 그러면 이제 뇌 자체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교류랑 상호작용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회적 교류랑 상호작용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요. 저희들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교류관이 있으면서 생기면서 저희들이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기분 자체로도 더 좋아지면서 뇌가 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는 이런 식으로 치매에 예방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미 치매가 걸리셨다면요. 이걸 통해서 그나마 그 스피드라고 하잖아요. 그 레이트, 그 치매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거를 조금 줄여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데 개선해 주시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혈액순환을 통해 심혈 관계를 변화시켜주며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결국에는 운동 자체가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는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선 이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이 조금 높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저항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 레귤레이션 자체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뇌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호르몬들이 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요, 베타 아멜로이드랑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요, 만들어져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뇌 건강에 되게 해로워요.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인슐린 수치가 제대로 조절이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좋고요. 세포,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건강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어떤 종류가 있냐,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딜 가나 운동은 유산소 아니면 근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산소 자체도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는 게 있고 또 근력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가 이렇게 따로 갈려져 있는데요. 유산소 자체는요. 뇌에서 해마라고 있는데요. 해마 자체를 발달시켜줘요. 이 해마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요.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지능적인 부분들을요.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뇌 자체에서 이 발달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지 능력 자체를 보존을 해주고요. 그리고 신경 성장과 생존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산소 쪽에서는요, 어디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이게 꼭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고 유산소가 아니라 걷는 것만으로도 유산소가 되고요. 저희들이 집 안에서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유산소가 됩니다. 근력 운동 자체는요, 똑같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근력의 운동 자체가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근육을 만들다 보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죠, 산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그거를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요. 결국에는 인슐린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 자체를 이렇게 잘 내려주고 그리고 그 당이 안 올라가면은 그게 그 결론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또 하나 해야 될 이유는요, 본 덴시티라고 해서요, 뼈 자체 발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르트라이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울한 생각들이나 우울감 자체를 많이 감소시켜드려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때문인지 사람들이 조금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 자체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무드 자체가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유산소랑 근력 운동 어떤 거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시면요, 간단합니다. 걷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혈관도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시다면 조깅도 좋습니다. 달리기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으시다 하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등산은 유산소가 되기도 하면서요, 사실은 근력 운동도 됩니다. 왜냐하면 얼만큼의 가파른 산들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체 근육이라든지 또는 코어 근육 같은 거를 많이 동원해서 이용을 해야 돼서요,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영은요, 만약에 다리, 무릎 이런 데가 조금 아프시다 하면요, 무중력으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입니다. 물론 자전거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근력 운동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펌핑 아이언이라고 그러죠. 그 웨이트 운동해가지고 무거운 거를 조금씩 들면서 근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력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맨몸 운동이라고 요즘에 해요. 이 맨몸 운동은 참 좋은 거는요. 이거는 아무런 기구 사용 없이 그냥 저희들 몸 자체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는 만약에 봉이 있다면은 봉을 잡고 이렇게 풀업이라는 동작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푸시업이라든지 씨트업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근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필라테스 또는 요가라는 것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필라테스를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에는 이제 고문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칭도 많이 되면서 근육 자체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필라테스를 요즘에는 많이들 밀고 있는데요. 필라테스도 거의 맨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라테스를 통해서 많은 아주 천천히 하는 동작들 때문에 근력 자체를요, 아주 안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요, 사실은 아무 데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아까 맨몸 운동 또는 그냥 걷는 거 가능하시고요. 레크리에이션 센터 이런 데를 가시면요,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요, 손쉽게 그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하시고,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참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계약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2, 3년 계약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달달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한 달에 내가 10번 간다 하면은 그 10, 뭐10 패스나 이런 것들을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를 한번 사시면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가 되게 좋습니다. YMCA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 YMCA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두 가지 로컬 레크리에이션 센터랑 YMCA는 로잉컴을 위한 분들을 서브시디라고 해서요, 조금 더 정부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깎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프로그램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아는 공원들, 퀸 엘리자베스 파크, 버너비 마운틴 이런 데도 참 좋습니다. 걷기도 좋고 또 적당하게 등산으로 여기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이제 놀이터들도 있고 또는 운동기구들이 바깥에 이렇게 항구처럼 돼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운동다운 운동이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움직임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운동 삼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이저 헬스 또는 밴쿠버 같은 지역에서 광역시에서는요. older adults, 그러니까 저기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 데이 프로그램에 가보시면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또는 뭐 이것저것 놀이들 아니면은 뭐 쿠킹 세션, 베이킹 세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적 상호 교류 자체가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어울리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간들도 보내시고 또 재밌는 운동도 같이 하시고 또 친구를 만드시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펀딩이 다돼 있고요. 그냥 웨이팅 리스트에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석세스에서 주최해 주시는 이런 특강들도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뭘 하시든지 다 좋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즐기시는 운동이 이미 있다면요, 저는 이제 작업 치료사이기 때문에 재활팀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저희 재활인들은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못 하겠지 또는 저것도 못 하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맞게 방법을 진행을 하는 방법만 바꾸신다면요, 얼마든지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몇 분은요,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사고로 인해서 허리를 다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계속해서 치시고 또는 등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들 같은 재활인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들을 바꿔드리고 이렇게 볼을 차보세요. 이렇게 골프 공을 쳐보세요. 스윙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를 가르쳐드리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어디가 불편하다면은 그 전문인들에게 얘기해서
아, 여기가 불편한데 나 계속 이거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요 얼마든지 개선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낙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자체가 감소되면서 또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치매 환자는 낙상 확률이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치매 자체는 판단력이나 감각 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키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변 능력이라고 여기에 써놨는데요. 그 한마디로는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 밸런스를 잃을 것 같아, 아니면 나 다리가 오늘 좀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캐치 못하고 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넘어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낙상 자체를 왜 피해야 되고 그러냐면, 당연히 넘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에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골절이 되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냥 몇 개월 기다리면은 뼈가 붙고 재활받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 자체에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뼈 자체가 손상이 갔기 때문에 뼈는 아예 안 붙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안 붙으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수술을 했는데 걷지 못하고, 아니면은 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뼈가 잘 붙지를 않는다, 더안 좋은 상황이 된다, 2차 합병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입원, 그리고 누워 있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상 자체 또는 떨어지는,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이런 운동들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이제 영어로 다돼 있긴 한데요,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의자를 이렇게 딱 놓으시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이제 흔하게 저희들이 스쿼시라고 합니다. 스쿼트 자체는요, 저희들은 허벅지 근육들과 엉덩이 근육들을, 그리고 코어 근육 자체를 많이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쿼드, 그 허벅지라고 그러죠, 허벅지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엉덩이 둔근, 얘네들이요, 저희들을 앉고 일어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계속해서 감소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앉고 일어나고 이런 게 어려워지는데요, 적어도 새로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걸요, 하루에 한세 번씩 15회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반동을 이용하시지 않고요, 천천히 앉아주시고 천천히 일어나주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잘 키워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으로 돼 있는 이 사진은요, Standing Leg Curl이라는데요,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앞에다 두시고요, 서 계신 상태에서 이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쭉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 햄스트링, 그래서 허벅지에서 뒤축 있죠, 그쪽, 전문 단어는 모르겠는데 뒷당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키워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앉으실 때 천천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요, 일어날 때도 처음에 밀때 그거를 조금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3번에서는 사이드 레그 리프트라고 있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다리를 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요, 다리를 이제 걸을 때 보폭이가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근육이 다리 허벅지 안에서요 약해지면요, 다리가 이렇게 시저 게이트라는 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서 마치 밧줄 위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넘어지는 게더 쉽게 되는 거죠. 복부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을 키워주기 위한 운동인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의자를 옆에다가 밸런스용으로 옆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발가락 자체가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리 자체를 쭉 펴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펴줬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얼만큼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요. 이쪽 허벅지 안쪽이 당겨지고 또는 이 둔근 바깥쪽이 이쪽이요. 자극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 보폭이랑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실 때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또는 차에 타실 때도 옆으로 이렇게 타시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힐 레이즈라고 해서 그냥 그야말로 앞에서 서 계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데요. 얘는 이제 저희들의 그 캘프 머슬이라고 그러죠. 그 종아리 쪽을 키워주는 건데요. 종아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종아리 자체가 잘 발달돼 있어야지 저희들이 걸음을 걸을 때도요 이렇게 잘 다리를 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이제 앞꿈치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데요. 토 레이즈라고 그럽니다. 앞꿈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발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요. 앞꿈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지 다리가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월 푸쉬업이라는데요. 월 푸쉬업 자체는요. 그냥 저희들의 코어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가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요. 일자로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렇게 빼는 거라서요. 코어 자체가 도움이 되는데요. 코어 자체가 좋아야지만이 저희들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이 만약에 어둡다면요, 어두울수록 넘어질 확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조명을 잘 달아 놓으시고요, 바꾸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컨트라스트라는 건 이제 이 단어를 저는 이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대비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는 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른 배경과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내가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다, 아니면은 심지어 라이트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가 잘안 보일 때가 있다. 조명이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스위치 쪽을 이렇게 테두리로 다른 형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걸 붙여주시면요.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또는 만약에 정말 눈이 안 좋거나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바닥에다가도요, 이렇게 패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테이프 같은 걸로.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여기 선 안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대가 너무 높다 그러면요, 침대가 높은 침대에서 낙상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침대로 갈아주신다거나 또는 손잡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주신다거나. 근데 이 손잡이라는 게 집에 들어가는 문이나 뭐 샤워기 들어가는 그런 쪽에다가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로 자체를 넓게 장애물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화장실도 항상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잡이 같은 거 달아주셔야 되면 달아주시고, 또는 조명도 좀더 밝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뭐 방지 쿠션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욕조에다가는 놓지 않으시고요. 욕조 자체는 오히려 물이 만약에 그 밑으로 새면은 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를 넣으시고 싶다면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욕조 안에다가. 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신발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집에서 뭐 실내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신고 바깥에 나가실 때도 신발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신발이 딱 맞는 것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요. 너무 크게 하시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신발 자체가 이렇게 걸으실 때 불편함 없이 헐렁함 없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것들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슬리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슬리퍼 또는 플립플롭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참 좋은데요. 슬리퍼 같은 거 자체는요, 발에서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슬리퍼를 신으시는데 그런 걸 경험하신다 그러면은 슬리퍼보다는 오히려 샌들, 앞뒤로 찍찍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샌들로 가르시는 것도 좋고요. 집 안에서 요즘에는요, 많이들 실내화 슬리퍼보다도 그냥 아예 집안용 신발을 신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말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말 자체도 요즘에는 그 밑에 그 그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양말도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음 제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 위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요. 치매 분들은요, 어텐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할수 있는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시끄러운 곳에 계신다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생각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조금 그 소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면요, 그러면 적어도 원래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고, 오히려 다른 데로 새지 않을 수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건 이제 caregiver 입장. 그러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돕고 보호해 보살피고 하시는 분들을 그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지 않아요. 넓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그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들도 따르다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결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또는 바디 랭귀지 참 잘하죠. 바디 랭귀지라는 걸 통해서 손짓으로 이거 또는 그분의 몸부림 자체를 보시면서요 조금 도움을 주신대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이해력 퀘스천들이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 넘어질까 말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영양사 선생님과 작업치료사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팁을 배워보았습니다.